이 공간이 어떻게 변했다? 이렇게 변한 거예요.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근데 영화를 찍을 때 내가 제작비가 너무 없다. 제작비가 없다. 시나리오를 썼고 제작비가 없는데 제작비가 없으면 그 제작비에 맞게 감독은 제작비가 없으면 그 안에 시나리오를 촬영 콘티 나올 수 있게끔 미술톤 공간 활용을 할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배우들이랑 모든 스태프들이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이제 감독들은 최소한의 이제 공부가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초기 이제 감독 되려고 하는 연출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그리고 지망생들한테는 항상 인문학적인 공부를 좀 많이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영화는 한 컷을 이제 뒷배경이든 앞배경이든 영화는 그 주제에 맞춰서 메인 플롯에 맞춰서 갈등에 맞춰서 내면적인 갈등이나 외면적인 갈등을 드러내면서 암시적으로 앞으로 펼쳐지는 영화들에 대한 느낌을 시각적으로, 비주얼적으로 관객한테 제공할 의무가 있어요. 돈안 갚으면 죽는 거야, 개새끼야! 돈 갚아, 이 씨발 새끼야! 니들 손에 죽어간 새끼가 몇 명인지 알지? 그 선글라스 뭐야, 또? 살려주세요! 죄송합니다, 형님. 살려주세요. 내 손에 죽은 영혼들이. 안녕하세요. 샤이먼복은 무당벌레 블랙코미디 호러 스릴러 첫 번째 작품 씬 넘버 2. 오늘은 씬 넘버 2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유튜브용 씬 넘버 2에 나오는 첫 번째 장면, 이 공간 자체가 샤이먼복에 등장하는 이제 조폭 중에 막둥이가 이제 어떠한 사람을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아가지고 납치해서 고문하는 장면인데. 이 로켓 공간 자체는 원래 이제 이 신이 끝나고 나면 여기가 무당 집으로 이제 미술톤을 다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무당 신을 찍기 전에 이 공간을 활용했는데 여기에 이제 그 검은 포대자루에 들어가 있는 이 분은 엑스트라를 섭외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어차피 이제 포대자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신음 소리만 나면 되기 때문에 이 안에 이제 삼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관객은 이제 삼치가 들어가 있다는 걸잘 모르죠. 관객은 삼치가 들어가 있다는 걸잘 모르는데, 이제 1인 2역, 1인 3역을 하면서, 이제 조폭들 중에 삼치라는 캐릭터가 이신 때는 엑스트라로 반짝 이제 등장해가지고 인질로 잡혀 있는 사람으로 대처를 한 거고요. 이제 이 공간 밖으로 나가면은 이제 도둑들, 착한 도둑, 이상한 도둑, 나쁜 도둑이 들어가는 집이 나오고요. 그 조폭들 일상, 직업, 성격, 캐릭터를 어느 정도 부여하기 위해서 조폭들이 인질 잡아서 돈을 받아내는 그런 시퀀스로 이렇게 이제 공간 활용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나오는 막둥이라는 여자 이 캐릭터 이 배우는 이제 막둥이라는 배우는 이제 여자 조폭인데 여자 조폭 역할을 맡은 사람 배우들이 몇명 이제 하차가 됐었어요. 왜냐면 이 캐릭터가 여자이면서도 여자 조폭 행세를 하는 그 역할 자체가, 그 연기 자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 3명 정도 하차를 했다가, 마지막에 서포터스 들어오시는 이 배우. 근데 이 배우도 처음에 이제 성격 자체가 좀 내성적이었거든요. 연기 레슨하고, 리딩하고, 캐릭터하고, 시나리오 공부하면서, 그리고 이제 감독들하고 배우들하고 이제 친해지면서, 막둥이라는 캐릭터의 연기를 극치로 끌어올렸던, 그래서 이 캐릭터, 막둥이라는 역할 캐릭터를 너무나 잘 소화해낸 배우입니다. 이 배우를 생각하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요. 이 신이 끝나면은 이제 이 안에 있는 침대들이나 이런 이제 여기를 다 뜯어냈어요. 다 철거를 하고 이 안에 무당 미술톤이 들어가는데 다음 장면들을 보면 이제 아실 거예요. 이 공간이 어떻게 변했는지. 원래 이제 무당하고 무당집을 섭외를 하려고 했는데 제작비가 너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고민 끝에 제가 직접 미술톤을
만졌습니다. 의상 같은 경우도 이제 샤이먼 보고 무당벌레 처음에 시나리오를 썼을 때 이제 막둥이라는 캐릭터에 대한 코디, 그 다음에 헤어스타일, 그 다음에 신발,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쇠파이프, 장갑 이런 것들도 다 미술톤을 만들었고요. 돈을 빌려도 돈을 안 갚아가지고 공포감을 조성하는 이 장면 자체가 무섭기도 하고 삭막하기도 하고 더 험악하기도 한데, 막둥이가 좀 익숙했던 캐릭터를 부여하기 위해서 새우깡을 먹는 아주 자연스럽고 죄책감 없이 저지른다는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소품 새우깡을 먹으면서 폭력적인 어떤 행동 양식을 구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면을 보면 막 신음 소리를 내는데 NG가 났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그나마 공포감이면서도 살고자 싶어하는 그런 불안함, 어떤 그런 느낌들을 주기 위한 사운드를 찾아서 이렇게 편집을 한 겁니다. 유튜브에 올리는 샤이먼 보고 무당벌레 작품의 영화는 유튜브용입니다. 영화용으로 편집을 한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면을 이렇게 보면 돈 안 갚으면 죽는 거야 개새끼야. 여기 이제 이 막둥이 바로 뒤에 보면 문이 있잖아요. 이 문 밖으로 나가면은 이제 도둑들이 들어오는 그 집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이제 무당집으로 미술톤을 잡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바뀌죠. 미술톤을 잡기 전에 건달들, 조폭들, 무자비한 어떤 폭력적인 폭력성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을 담기 위해서 이 공간을 활용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막둥이가 이때 때리잖아요. 때리는데 이제 밑에, 여기 밑에는 이불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 이불 쌓여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불을 때리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아까 그 인질 잡혀 있는 사람을 이렇게 쇠파이프로 때리는 그런 장면의 효과를 냈고, 때리는 이 효과 사운드에서 이제 이 현장 사운드하고 그다음 살짝 사운드 믹싱이 들어가서 이제 소리를 입혔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이제 샤이먼 보고 무당벌레 나오는 조폭들 중에 꼽사리라는 캐릭터인데 이제 환자복을 입고 있죠. 조폭들하고 싸우다가 머리를 맞아가지고 정신이 오락가락해요. 근데 일처리는 되게 잘하는데 바보, 영구 뭐 이런 느낌의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환자예요. 그렇지만 일처리만큼은 아주 깔끔하게 잘한다는 그런 인정을 받는 미친놈이죠. 그리고 이 공간 자체는 이제 밤인데 이게 지금 장면이 색보정이 살짝 들어간 건데요. 이 공간이 로키가 김포인데, 김포에서 찍었을 때 이제 이 집을 이제 두 달간 빌렸고요. 촬영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에 이제 처음에 들어갔는데 이 집에 솔직히 곰팡이도 되게 많고 쥐도 되게 많고, 어떻게 보면은 이 안에 잡동산이 그 쓰레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 신을 찍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쓰레기를 다 밖으로 빼서 치우고 청소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 그래서 배우들하고 같이. 그래서 밤이든 낮이든 이거 끄내, 여기 안에 청소하느라고 철거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저는 좀 이걸 하면서 좀 새삼 느꼈어요. 이 안에 이제 꼽사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고문을 또 다른 납치해가지고 고문하는 장면인데, 이 안에는 카메라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이 안에 이제 아까 그 삼치가 또 1인 3역, 그러니까 다른 또 납치된 사람의 사운드 캐스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삼치가 또 이 안에서 소리를 냅니다. 근데 이제 관객은 이제 다른 사람을 또 납치해서 고문하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거고요. 이제 꼽사리가 장애나게 고문을 했죠. 고문을 하고 나와서 도덕파이 심한 새끼야. 방금 전에 이제 꼽사리 방금 전에 요 장면 있잖아요. 방금 전에 요 장면은 이제 그 쿠팡 그다음 해외에서 이제 가짜 피를 주문해가지고 피를 이제 묻혀가지고 얼굴 배우나 이렇게 미술톤을 잡았는데 얼굴에 묻히고 몸에 묻히다가 가짜 피가 이제 눈에도 좀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좀 눈이 되게 많이 따갑기도 했고 그래서 조금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할을 되게 참 잘 소화해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무당신, 아까 막둥이가 고문했던 그 장면이 이렇게 이제 바뀐 겁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페인트 칠을 해서 한 며칠 걸려서 이거 미술톤을 잡았어요.
그래서 아까 그 공간이 도둑들이 들어가는 그 건달 숙소의 그 집이 바로 옆에 무당집이 아닌 거예요. 이제 다른 시공간을 뛰어넘는 그런 대립되는 공간인데, 공간과 환경인데, 이 공간을 이렇게 미스톤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페인트를 살려고 하는데, 페인트를 샀는데, 이 빨간색 벽에 아까 그 다 이제 헐고 페인트를 칠하는데, 페인트 자체가 이 색깔이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이 페인트가 그냥 이 색깔 사는 줄 아는데, 이 색깔이 페인트 가게 가서 이 페인트를 혼합해서 이 색깔을 제가 따로 뽑은 겁니다. 축출을 해서 뽑았고요. 터치가 좀 거칠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페인트를 완전히 그냥 새빨갛게 칠한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딱 찍어내듯이 미소통을 이렇게 잡았고요. 여기 나오는 이제 부족들 같은 경우도 신넘버 1에서 설명을 했듯이 이제 한 이틀 걸려서 부적을 또 쿠팡에 사가지고 일일이 다 적었습니다. 실제 무당에서 사용하는 그런 이미지들을 일일이 다 적었어요. 하나 500장 적었습니다. 500장 밤새서 적었어요. 밤새서. 위에는 이제 그 이제 오방실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색깔, 이것도 이제 뜨개질실인데 이 뜨개질실을 이제 바로 위에다가 허리 굽혀가면서 이렇게 하나씩 다 걸었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단두대 같은 거,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모든 소품들, 탁자 테이블. 여기 보시면, 이 공간이 어떻게 변했다? 이렇게 변한 거예요.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찍을 때 내가 제작비가 너무 없다. 시나리오를 썼고 제작비가 없는데, 제작비가 없으면 그 제작비에 맞게 감독은, 제작비가 없으면 그 안에 시나리오를 촬영 콘티 나올 수 있게끔 미술톤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배우들이랑 모든 스태프들이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이제 감독들은 최소한의 이제 공부가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초기 이제 감독 되려고 하는 연출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그리고 지망생들한테는 항상 인문학적인 공부를 좀 많이 하라고 해요. 연출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집, 이 로켓 자체가 처음에 두 달을 빌렸었는데, 이 집이 이제 여기 살던 어머님께서 이제 3개월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집에 들어갔는데, 이제 어머님이 쓰셨던 물건들이 옛날 물건들이 다 있어가지고, 그 물건들이 이 안에 이제 구축이 되고 배치가 되는, 뒤에 보면 이제 이런 베개 같은 거, 이런 거, 이 무당 바로 뒤에 보면은 조그맣게 이게 오방 색깔, 그 다음에 이런 주전자, 한약 다리는 거, 초 같은 거 샀고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미술품들, 그 나무 같은 것들은 이제 썩은 나무들, 산에 가서 이 썩은 나무를 직접 주워 왔어요. 그래서 좀, 느낌이, 샤머니즘 나는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갖고 왔고요. 여기에 나오는 이제 무당 있잖아요. 무당을 캐스팅하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당 캐스팅을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연기를 했어요. 왜냐면 빨리 찍어야 되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제 감독이지만 무당이 필요해가지고 섭외가 안 됐잖아요. 섭외가 안 되면 어떡해요. 누군가 해야 되는데, 배우들 중에 이제 무당의 어떤 캐릭터를 좀 이렇게 할수 있는, 연기를 할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왜냐면 자기가 맡은 캐릭터를 일단 무조건 다 소화해냈기 때문에, 갑자기 무당 연기를 한다는 거는 솔직히 감정이입이 못되기 때문에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때, 그리고 겨울이었어요. 김포 엄청 추운 날이었는데 급조로 들어가서 무당 역할을 맡았는데, 지금 입고 있는 이 검은 옷이 우비의 옷이에요. 우비 옷. 비가 올 때 입는 우비 옷인데, 이 검은 옷을, 우비 옷을 되게 얇잖아요. 그래서 이걸 잘라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는 이 안에 정말 추워요. 그때 여기가 영하 막 한 22도, 23도, 막 20, 막 그 김포 날씨가 그렇게 떨어졌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막 입김 막 나오고, 춥고 손 얼고, 온몸은 안에 이제 우비 하나 입었어요. 우비 하나. 속옷 입고. 그래서 그때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추웠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대방울. 이제 신넘버1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대방울 자체도 저도 처음 사봤거든요. 대방울을 처음 사봤는데, 와, 진짜 무겁더라고요. 이제 쿠팡에서 이게 딱
여러 순간 좀 뭔가 좀 무서운 느낌이 좀 들었어요. 저도 처음 태어나서 이 대방울이라는 거를 주문시켜서 받아보고 그리고 이제 막 흔들면서 연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무속인들이 얼마나 좀 기가 센지 좀 다시 한번 느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좀 흔들어봤고 이 신은 이제 무당신이 의식을 치르는 장면인데 이 황아리 이런 것들은 이제 안진의 어머니가 쓰시는 것을 빌려왔어요. 그리고 이 안에 이제 의식을 치르는 부엌칼이 이 피 있잖아. 이게 피는 아니고 이게 복분자입니다. 복분자. 가짜피를 섞었더니 조금 리얼한 피 색깔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피 색깔이 어느 정도 좀 리얼한 피 색깔이었으면 좋겠다 아무리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복분자에다가 살짝 물감을 살짝 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색깔이 난 거고 요게 찌꺼기 같은 걸 나오죠. 이제 무당이 이 의식을 치르면서 사람들에 대한 어떤 묵었던 죄의식이나 이제 찌들었던 어떤 그런 때 같은 거, 죄 같은 거를 이제 벗겨내는 어떤 그런 주제의 의식인데 이런 건더기 같은 거는 이제 담뱃재를 으깨가지고 안에 집어넣어서 물을 부을 때 이제 찌꺼기가 씻겨 내려가는 그런 느낌을 줬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내려가죠. 이게 다 담뱃재예요, 담뱃재. 그러면 대사가 치죠. 니들 손에, 그러니까 이제 무당 앞에 앞으로 펼쳐지는 이제 주인공 3명이 등장하죠. 그래서 무당 점을 보러 오는 거예요. 점을 보러 오는데 무당이 한 번에 딱 알아보는 거죠. 니들 손에 죽어간 놈이 몇 명인지 알지? 그러면서 되게 심기가 불편한 대사를 치죠. 얘네 3명들. 여기서 상당히, 여기 오른쪽에 이 촛불 바로 밑에 있는 분이 이제 보스. 그 다음에 순이. 가운데 여자 순이. 보스의 와이프입니다. 보스의 조폭 마누라죠. 그리고 옆에 이제 왼쪽에 이제 한약 다리는 바로 위에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이분은 이제 넘버 2. 이 세 명이 이제 점을 보러 오는 거고 이제 이 공간이 아까 이제 막둥이가 아까 했던 공간이고 그래서 여기서 대사를 보면 선글라스 뭐야 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딱 보면은 이걸 제가 이제 편집해서 좀 많이 잘랐는데 좀 살벌해가지고 왜냐면 이제 여기에 이제 아까 우비 옷이 나오고 여기 눈이 시뻘개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도 해외 직판으로 이제 구매시켜가지고 눈에 꼈는데 눈에 처음에 저도 렌즈 같은 거를 처음 껴봤는데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몇 번 시도 끝에 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좀 너무 리얼하게 보이면 좀 뭐 장난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살짝만 보여주는 그래서 이 눈 렌즈 빨간 렌즈 이거 이제 눈에 요거를 끼는 데 있어도 되게 힘들었다는 거 눈이 되게 아팠다는 거 아프면서 참고 연기했어요 그때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반응 보고 이제 이 넘버 2가 그러죠 그 선글라스는 뭐냐고 건방지게 그러다가 이제 선글라스를 벗으니까 눈이 시뻘건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살기에 기겁을 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이제 이 탕 밑에 이제 뭐 불이 없어요. 불이 없는데 막 끓고 있잖아요. 불이 막 끓고 있잖아. 이 끓고 있는 거는 뭐냐면 여기에 이제 향가루를 붙여가지고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앞에 이제 단두대에 보면 좀 이제 다음 이제 장면을 보면 귀뚜라미가 매달아져 있는데 이 단두대 나무 같은 것도 일일이 다 깎아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는 한 컷 한 컷을 이제 뒷배경이든 앞배경이든 영화는 그 주제에 맞춰서 메인 플롯에 맞춰서 갈등에 맞춰서 그 내면적인 갈등이나 외면적인 갈등을 드러내면서 암시적으로 앞으로 펼쳐지는 영화들에 대한 느낌을 시각적으로 비주얼적으로 관객한테 제공할 의무가 있어요. 이 영화의 장르의 톤에 맞춰서 한컷 미술의 심혈을 많이 기울였다는 거. 그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가면 죄송합니다 형님 살려주세요. 아까 여기 봤죠? 이게 복분자입니다. 복분자. 여기 봤죠? 여기 이제 귀뚜라미 나오죠? 이 귀뚜라미 세 마리는 보스, 순위, 넘버 2 세 명을 의식하는
그래서 이 무당벌레, 샤이먼버그 무당벌레라는 작품은 어렸을 때 아버지의 폭력으로 인해서 엄마와 여동생을 잃은 주인공 이둑이 이제 벌레 같은 사람들을 만나서 한을 풀어가는, 그래서 엄마를 찾아가는, 아버지에 대한 어떤 복수심을 복수하는 그런 내용의 주제인데, 이 귀뚜라미 같은 경우는 샤이먼버그 무당벌레 나오는 보스가 이제 이걸 주문을 해서 귀뚜라미를 사왔어요. 겨울에 되게 귀뚜라미 구하기 힘든데 보스가 정말 힘들게 사왔습니다. 사와가지고 그중에서 조금 저 팔팔한 놈으로, 다 팔팔해요. 근데 처음에 저도 귀뚜라미 처음 보자마자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3마리에서 한 6마리, 7마리를 냉동시켜버렸어요. 냉동시켜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촬영할 때 이제 냉동된 귀뚜라미를 묶어서, 실에 묶어서 이렇게 의식을 치는 미술 톤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숯불, 나무, 이런 것도 다 만들었고요. 이걸 받쳐주는, 이 작은 나무를 받쳐주는 것이 성냥이입니다. 자세히 보면 성냥이에요. 옆에. 나무를 받쳐주는 받침대는 성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맞췄고, 그러면서 이제 의식을 치르죠. 이제 카메라를 보면 지금 무당의 포커스는 나가 있죠. 무당의 포커스는 나가 있고, 이제 앞에 귀뚜라미하고 단두대, 그다음 숯불이 포커스가 맞춰져서 선명하잖아요. 이 장면의 주인공은 이 귀뚜라미와 단두대와 숯불이에요. 저는 뭡니까? 저는 조연급이라는 거죠. 카메라 포커스가 이제 무당을 날리고, 그 다음에 귀뚜라미를 잡았다는 거. 이제 마지막 의식을 치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손에 죽은 영혼들이, 어? 막 이러면서, 이렇게 흩날리죠. 이 컷은 이제 카메라를 이 이제 나무와 이제 오방실에 이 카메라를 포커스를 좀 맞춰놓고 이제 뿌렸는데, 거기에 이제 좀 이게 부족들이 이렇게 떨어져 내려야 되는데 자꾸만 옆으로 떨어지고 뭐 절로 나가지고 그게 좀몇번 NG가 많이 났었어요. 그런 부분들은 가뜩이나 추운데 빨리 좀 이게 OK 사인이 나야 되는데 OK 사인이 안 나고 막 그냥 뿌렸는데 너무 너무 그래가지고. 그래서 좀 이것도 되게 고생을 되게 많이 했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해서 가고, 이거 마시잖아. 이거 마시는 거는 칼에 의식 치르는 그 복분자를 마시면서 이제 피가 이렇게 입에 이제 흘러내립니다. 흘러내리면서 이제 칼을 쥐면서 이제 마지막 의식을 치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시간 날 때마다 씬 넘버 원, 씬 넘버 투, 씬 넘버 쓰리, 지금 씬 넘버 20까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음악, 어떻게 카메라, 그 다음에 어떻게 로케, 그 다음에 어떻게 촬영했고, 그래서 이 샤이먼복은 무당벌레라는 작품이 카메라 한대 갖고 제작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좀또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극장 개봉용이 아니고, 극장 개봉을 할 영화를 이제 유튜브용으로 편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브 전용으로, 구독자 전용으로 했고요. 그 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영화에 진짜 관심이 있으신 분들만 구독을 하시고, 그리고 저한테 지금 댓글을 달아주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구독자분들은 이제 저한테 메시지도 보내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신넘버2, 샤먼버그 무당벌레 블랙 코미디 호러 스릴러, 저의 첫 번째 작품 신넘버2, 오늘 강의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